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네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그날의 심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꼭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내가 지금 창조자 아래서 나는 주인을 모시고 산다. 그런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위해 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인본주의적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창조자와 어떻게 피조물인 종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나? 될 수 없다, 그거는. 자, 두 번째. 그런 종이 주인의 말을 반역하고 도전했을 때 그 죄값으로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때 그 주인이 종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죄값을 사망의 빚을 갚아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피로 산 우리 교회란 말은 주님 모신 사람이라고 말이요. 다 같이 교회는 회종교회가 있고
나라는 자신이 주님 모시면 교회예요. 여기는 회중이 모인 교회고 나는 항상 주님 모신 주님의 전이다. 그러면 값으로 샀대요. 그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위하여 살라고 샀겠어요? 주인이 쓰려고 샀겠어요? 주인이 쓰려고 샀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필요에 따라 살려고 존재된 시간이다. 목숨이다. 세월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읽어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전삼고 왔으니 너는 내 집이다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을 위해 삽니까?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듯이 내 안에 사시는 집주인이신 주를 위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를 값주고 샀는데 아들의 목숨에 값주고 사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피조물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소모품에서 이제 피로값 주고 사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과 나와 한 가족의 패밀리가 됐으니 멤버십이 됐으니 우리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창조주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구세주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분명한 이치가 확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무엇 하나도 자기 임의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든 그가 피로값 주고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기회를 주느냐?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인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때까지가 기회다. 기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으며 우린 죄를 지어 마귀 것이 되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탈자를 구원했느냐? 첫째는 살리기 위함이요. 둘째는 살려서 지은 인간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부여한다 그 말이요. 이유. 예,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단상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단상을 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제가 잘 만들어야죠. 내 속으로 나보고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장사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지. 맞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지. 잘 만들어다 드릴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라도 만들어다서 이 나무가 벌어지거나 트거나 그러거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통나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무로 다시 잘
잘 메꿔서 고쳐줄 테니 그렇게 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모시라겠어요? 쓰라겠어요? 이게 모셔야 되는 물건이요? 써야 되는 물건이요? 써야 되는 물건이요? 찬양할 때는 거리적거리가 뒤다 놓고 끝나면 갖다 놓고 우리는 거리 하나님이 쓰실 때 거리적거리면 비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얼마나 주님이 이런 사람을 믿고 쓰겠어요. 응?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복종하지요. 응? 성경의 모든 만물을 짓고 종류대로 지었다. 그런데 바닷속에 물고기가 수는 어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바다에 여러분 광어가 도달이 되는 거 봤어요? 어? 예, 고래가 새우 되는 거 봤어요? 새우가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생태 되는 거 봤어요? 종자가 단 하나도 변함이 없고 콩밭에 팥을 심어도 팥이 나고 팥밭에 콩을 심어도 콩이 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종자 하나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된 제일 목적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일러줬는데 왜 우리는 그 사명을 상실했던가? 지구상의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변하고 사명을 상실한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인간을 구원해서 또 쓰시려고 하는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되 사용된 만큼 영혼의 때 영광을 주고자 합니다. 예,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씨가 다 발아들여서 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썩는 것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씨 뿌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우리 집은 땅콩 농사를 많이 짓던 집이 돼서 땅콩을 심을 때 나지 않는 씨와 나는 씨를 가려요. 그걸 가리는데 제일 잘 가리는 사람이 내가 어렸지만 나였었어요. 상에다 딱 이제 땅콩을 올려놓고 나지 않을 씨만 딱딱딱딱 가려냅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냥 보면 알아지 돼요. 보면 알아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지 않는 시냐?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땅콩을 반절을 닦아보면 그 땅콩 끝에 싹이 이렇게 만큼 들어서 이렇게요. 그게 나지 않는 시는 새까맣게 죽었고 나는 씨는 그 땅콩과 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집어내는 것은 똑같이 죽은 것만 집어냅니다. 죽은 것만 집어내요. 그런데도 혹시 잘못 집어내서 심다 보면 땅콩이 안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씨를 심어서 그 자리를 채워서 가게 하죠. 그러면 아 이제 심었으니까 잘 나겠지. 그런데 가을에 거둘 때 보면 다 땅콩이라고 다 땅콩이 아니오. 토양이 좋은 데는 아주 꽉 여물어서 많은 것은 대박으로 한 대박이나 한 포기가 죽은 것은 그저
한 10개, 20개 달리고 말아요. 지금 것은 토양이 어느 토양이 잘 열리는가를 빤히 알잖아요. 이게 안 열리는 토양 같은 데는 잘 안 심지요. 그런 게 성경에도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도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수고하여 작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뭘 들고 주님을 만나겠느냐?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 거름지고 얼마나 수고를 하며 마음을 쏟아서 곡식을 가꿉니까? 근데 가꿨는데 하지만 다 곡식이 다 알곡이나 익은 것은 아니고 쭉쭉이가 많을 때는 농부가 참 심하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벌써 쭉정이가 생겼을 때 거름 줬어요. 김매 줬어요. 모든 곡식에게 할 일은 다 했는데 결과는 쭉정이가 나왔어요. 비료도 인산, 가리,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잘 자라게 해요. 예. 잘 자라게. 가리는 열매를 잘 맞게 해요. 인산은 뿌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요. 이런 비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시오?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몰라시오? 이상하게 쳐다보네. 그렇게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가 착황하라고 잘했는데 알곡이 다가 아니고 쭉정이가 나온다. 농부의 땀, 농부의 수고, 농부의 기다림을 다 헛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알곡은 농부가 땀의 보람과 수고의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쭉정이는 농부의 분노, 한숨. 아니 어쩌다 이렇게 생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추수밭 같아서 쭉정이가 안 젖는 사람, 알곡이 안 젖는 사람이 있으니 우린 전부 주인을 기쁘시게 쏟아 먹이고 살찢어 먹이고 만물 주어 육신이 살게 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우린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의 작품을 내야 한다. 영적인 생명의 작품을 내야 한다. 그가 수고한 분량 이상의 것을 내야 한다. 내지 않을 때 얼마나 분노심 불살려버린다고 보겠어요. 얼마나 분노시면. 예. 타작마당은 공의롭습니다. 타작마당의 공의의 심판은 절대 쭉정이가 알곡의 대열에 끼어들 수 없어요. 혹시 끼어들어도 결국은 버림받아요. 얼음도 없는 수입니다. 결국은 버림받는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그러니까 쭉정이가 혹시 알곡에 끼어들어 있을지라도 최후의 마지막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풀목불에 집어넣으리니. 읽어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알곡인 줄 알았더니.
살째 대열에 낀 줄 알았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쭉정이었구나.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여기가 바로 주님이 농사짓는 농토라면 여러분은 누구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어떻게 해서 타작마당을 비껴서 알곡 가운데 뛰어들었어도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목소리 앞에 가슴이 솜짓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9년 안에 내게 365일을 주었는데 주님 앞에 뭘 드릴 것을, 뭘 내놓을 것을, 무슨 일을,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응?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자, 충성하자, 전도하자, 순종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 1년 내내 외친 소리가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이면하지 마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라는 것도 없다. 그건 네가 하는 소리고 나는 나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묻어뒀다 가져왔나이다.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불이 아니냐? 해치지 않고 모으는, 수고하지 않는데 거두는 자로 보냐? 절대 아니다. 응? 너 한 달 안도 받은 자야. 내가 지금 너에게 탤런트를 맡기고 갔다 올 때까지 먹였지, 입혔지, 채웠지, 너 내 덕에 살았지. 근데 본전 가지고 오냐? 응? 그런데 본전 가지고 와? 이것만 가지고 와서 묻어뒀나이다? 응?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하면서 모으는 분이셔? 야 이놈아, 은행에 넣다가 이자 별리라도 가져오지. 세상에 묻어뒀다 그냥 가자니. 저놈의 달란트를 뺏어라.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놈을 갓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껴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어요? 내가 주인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5달러도 2달러 받은 자리 상사할 때 나도 올걸. 그럴 줄 알았으면 충성할걸. 그럴 줄 알았으면 전도할걸.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할걸. 그럴 줄 알았으면 서로 섬길걸.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할걸. 기회는 끝났다. 내 목숨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때가 시간이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충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 응? 알곡을 보면 심히 기쁘지요. 그리고
죽정이를 보면 바로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다니까. 예. 저희 동네는 논에 수리시설이 없어요. 물이 오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리 어떤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늦게 비가 옵니다. 부지런히 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서 착황하기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물을 알고 오게 될 시간이 없으니까 벼가 바닥에 서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그 눈덩어리를 눈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심지나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너무 늦었는데 이렇게 거름줘서 키워서 잘 커도 이 줄기는 아주 새파랗습니다. 나중에 낫으로 다 잘라내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요, 막 속이 상함이 막 가득합니다.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불태우고 말아버려요.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쭉정이처럼 착황하지 않는 곡식처럼 농부를 분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정말 보통 분하게 하는 것은. 난 농사 짓는 걸 봤으니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공의의 심판은 무섭대 실수가 없으시다. 실수가. 그러니까 쭉쟁이 같은 인간이 알곡인 줄 알고 딱 끼어 있어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 알곡과 쭉쟁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인천의 쭉쟁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해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줬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내 나그네 트였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쳐다나봤더냐?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도 않았어? 왜? 내 마음속에 알곡이 있어야 뭘 내놓지. 쭉쟁이는 내놓을 수가 없어. 뭐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지. 우리 잘 들어. 우리는 서로가 다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가 다 대접만 받으려면 다 쭉쟁이지.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있어야.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벌에. 다시 기회가 없네. 다시 기회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말이요. 이웃을 바라볼 때 지나가는 우리 교인들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만. 누구를 봐도 이는 나의 주님, 주님. 그가 나의 주님은 아니지만은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야 했으니 적은 소자가 누구요? 적은 애들입니까? 아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나보다 인격생활이 없는 사람, 나보다 기도생활 못하는 사람,
나보다 충성 못한 사람, 나보다 전도 못하는 사람, 나보다 생명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진 만큼 섬기는 거지. 알곡은 가진 만큼 주인을 위해 드리듯이 가진 만큼 섬기는 겁니다. 없다면 넌 죽정이야. 넌 죽정이야. 응? 여러분이요, 우리 전송도는 한 사람도 죽정이 되어서 불타는 지옥에 가서 이를 부두둑 갈며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신 차려 들을 걸.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대로 살 걸. 그때는 때는 늦었어. 주인이 오기 전에, 내 목숨이 끝나기 전에 빨리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사는 거냐? 새해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느냐? 중요한 주님의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죄 아래 있을 때 아들 죽여서 구원하시고 육신은 천지 만물을 주어서 가꾸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들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에게 살 수 있는 그 양식과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구원하고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한 거. 예. 한번 제가 결혼 오고 우리 처갓집을 겨울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처남이 호박밭에서 뭘 해요? 근데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 그래서 형님 왜 호박은 이렇게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우야 그 호박처럼 보이나? 아 호박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호박도 모르고 뭣도 몰라 호박이구만. 지금은 호박처럼 보이지. 이제 얼마 있으면 외가 열려 외. 아니 왜 외가 여기서 열려요? 그랬더니 다 접붙였지. 거기다. 그 겨울에 얼마 안 있으니까 와 호박농굴처럼 자라서 오이가 열리는데 막 왜 호박이다 적붙이냐고 물었더니 호박은 병균에게 저항력이 강해서 오이는 금방 죽는데 호박은 오래오래 딴때야. 호박도 여러분 여름에 심어서 막 가을까지 농굴이 벗잖아요. 막 호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호박만 나갔네요. 호박 심어서 그랬더니 아니랴 적붙여도 오이가 커서 오이만 난대. 오이만 난대. 오래오래 병균도 안고 오래 딸 수 있대요. 호박밭에서. 근데 겨울에 그 농사를 지어. 겨울에. 겨울에 그 농사를. 공부도 많이 한 분이 뭐더러 저런 거로나. 내 생각에. 그리고 보니까 밖에서 월급 타는 거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는 농사 짓는 것이 보니까. 광 영농을 하는데 보니까. 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니까 그때 그런 그 원예 영농하는 사람들이 이게 별로 없을 때인데 호박에다 접붙여서 오이를 딴다? 어? 거기서 뭔 생각했냐? 맞다.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에 적을 붙인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죽은 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예수 안에서 살게 됐으니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도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 사단은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 제품을 내고 영혼 살리는 전도의 제품 충성의 면류관의 제품 부지런히 내고 세상 마귀 사단 귀신의 악한 것들이 지배받고 강하게 자라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 호박에다 적붙인 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읽어볼래?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죽을 자가 예수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생할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육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만 육신의 정욕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 진짜 진리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영혼의 이웃을 섬기며 열매를 여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열매가 없다? 얼마나 부르시겠는가? 어? 얼마나 속상해지고? 어?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보세요. 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자가 우리에게 목적을 지으신 목적을 원하시겠죠. 우리가 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피 흘려서 죽어서 살려놨으니 당연히 살린 값을 요구하겠죠. 이것은 이치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치. 응? 그래서 이런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이치에 부응하는 만큼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하미니 이게 일거양득이다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자기가 지었기에 자기가 살렸기에 자기 것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을 내놔라. 어? 내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에 무관심하지 마라.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못 내놓으면 주님이 흘린 피가 헛것이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한 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정욕 육신의 생각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시는 그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그날은 주님이 나를 향한 추수 때와 같이 내가 평생 행한 일을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기지 못하고 주 앞에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눈을 내가 지었는데 네 눈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니? 네 눈이 보고 네 생각을 내가 네 마음을 만들었는데 네 생각과 마음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네. 네 귀를 지은 내가 네 귀가 듣는 것을 모르겠냐. 귀로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모르겠네. 네 혓바닥과 입을 지은 내가 네 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모르겠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몽중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다 선악관에 기록하느니 죽음도 기록하고 계시기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성경을 펴놓고 네가 행한 책을 펴놓고 심판하리니 만약에 내가 작품이 없다면 내게서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능히 심판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쭉정이를 곡간 안에 드리는 거 봐서 어떤 농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쭉정이도 곡간 안에 넣습니까? 농부는 사랑이 없어서 쭉정이를 불태웁니까? 쭉정이는 시작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시작부터 사랑에서 벗어났고 사랑했으나 투자했으나 투자하고 사랑한 값을 못 내놓는 대가를 영혼의 때 꼭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랑이 이용당하지 않는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단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저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행한 일이 없다면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너를 낳아서 죽도록 인생을 다 바쳐 길러준 부모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님이 하나님만 알고 있냐? 성경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행동했는가? 뭘 주님께 드리고 살았는가?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은 얼마나 지켰어요? 그 명령 자체가 망하지 말라고 주신 사랑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죄를 이기고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수고의 작품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달라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마음 자체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자체도 모른다. 주종 관계도 모른다. 구속자와 구원받은 자가 전혀 모른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뀐 자체도 감사도 모른다. 피 흘려 죽어서 살찢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두고 난 그 엄청난 사랑도 입으로 외지 행동으로 갚을 줄 모른다. 어찌 이것을 이해관계와 양심과 인격을 가진 수학을 가진 인간으로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라도 받은 자가 있는 것마저 방탕하고 소비하고 빈털터져 나와 염치 좋게 변명하기 바빴지. 왜 방탕했느냐? 시간을 방탕했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다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주를 위한 충성의 작품만이 떳떳한 변명입니다. 떳떳한 변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육신의 때라고는 이 최고의 탈란트, 우리 한해라고는 탈란트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이 세월을 사용하면서 뭘 남겼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은 충성밖에 없다. 전도의 충성, 수고의 충성, 순종의 충성,
섬김의 충성,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림의 충성. 근데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참 지금 오늘 전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 심판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날은 꼭 올 텐데, 그날은 당신이 꼭 만나고야 말 텐데, 그 시간은 당신에게 꼭 있을 텐데, 그 타임은 비껴갈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육신이라는 탈란트여. 근데 어떻게 지냈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육신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서운 책망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야. 무서운 책망거리, 무서운 교주를 만들고 무서운 정보를 자기 스스로 그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열심히 충성하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 그에게 주어라. 다 돌려줘. 그의 것이 되게 하라. 내가 주를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수고한 것은 내 것이야. 내 것 같지만 내 것이야. 내가 영원한 내 것이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주의 날에는 꼭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 누구도 변명도 핑계도 행한 것 외에는 없다. 절대 없다. 악하고 게을러 자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주주로 내던지는 당사자가 웃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육신의 고깃덩어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늙어서 목숨이 중단되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이 중단되는 그 시간부터 효력은 영원하다. 그날을 위하여 육신의 때를 살기로 작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결과가 그 영혼의 때 참혹하고 비참한 주주로 나타날 것이며,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함의 축복이 영혼의 때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익이 없는 종, 주님께 유익이 없는 자는 내 영혼에게도 유익이 없다. 유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간다. 절대 비참한 최후는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행한 대로 꼭 갚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압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찢으면서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셔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을 압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100번 죽은들 어찌 그 은혜 갚을 수 있으랴 하니,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제한 없는 은혜,
도순 번쩍 들고 먼저 나태하고 게을러서 정욕대로 살았음을, 육신의 요구대로, 환경대로, 현실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게으른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세상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보러다니는데 얼마나 게으르면 오다가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해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나 내게 맡긴 영혼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시험 들고 떠났다면, 더 보태서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남은 시간들은 가장 축복된 시간을 갖게 하오시고 육신의 때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도순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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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루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유익당하지 못하였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순 번쩍 들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하게 받은 자와 같이 주단한듯 사는 자와 같이 남겨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낙해했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가심했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가심도 끝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게으르고 낙해함도 끝내버리게 하옵소서. 알고 기증게 하옵소서.